지금부터 저희가 할 거는 검도 최강의 듀오를 찾아라. 무샤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지시더라도 울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요. 바로 전설의 화성시청 검도팀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청 감독을 맡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아~ 최근에 좋은 결과 있으셨다고. 6월에 SBS 대회에서 팀의 막내인 홍지현 선수가 네. 우승을 했고 하계 전국 그 실업 검도 대회에서 임나연 최주원 선수가 개인전 3위하고 또 5인조 단체전 우승도 하고. 와, 네, 너무 멋있다. 표정이 매우 밝아보이시네요. 아, 네. 오늘 그러면 또 선수분들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4단 김다혜라고 합니다. 특기는 바다월입니다. 화성시청 소속 임나연입니다. 검도단은 4단이고 특기는 기세입니다. 3단 김상은입니다. 특기는 박지만 머리치기입니다. 저는 3단 이현주입니다. 특기는 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청 막내 홍지현입니다. 저의 특기는 머리치기입니다. 자, 하나 쳐서. 많이 긴장돼. 아, 뭐 기본부터 저희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eternity later. 와, 기본만 했는데 엄청 힘드네요, 그렇죠? 네. 또 마침 오늘 저희가 오는 날에 에어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할 거는 검도 최강의 듀오를 찾아라. 전투력을 측정하는 네. 저희가 측정기가 돼서 신나게 그쵸, 맞아보는 그쵸. 그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김호구한테 점수를 내면 1의 자리, 저한테 점수를 내면 10의 자리로.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네. 저희한테 점수를 잃으시면 네. 다시 1점씩 차감이 됩니다. 시간은 총 5분. 아, 저희 두 명에게 최대한 점수를 좀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듀오 두 분을 좀 매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호구님은 김상은 선수라고 예, 대통령기 여자부 기준 수준이었습니다. 무셔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점만? 우리 염호구님은 2022년 SBS 여자부 우승자인 홍지현 선수하고 대결을 하셨습니다. 넘어지시더라도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0점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신나게 한번 맞으러 가보시죠. 아까 상대분이 네. 작지만 머리치기가 특기다. 주특기로 한번 네. 저는 그걸 이겨내보시죠. 한번 맞대응할 수 있는
우승자분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생각보다 힘도 너무 좋으시고 칼도 너무 빨라서 놀랬고 바다오리도 많이 위험했고 중단해서 머리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자세도 좋으셔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실점을 좀 상당히 많이 당했거든요. 네, 네. 점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아 진짜 한 번만 제대로 된 공격을 먹여보자. 시작! 너무 빨라요. 뭔가 총알이 날라오는 것 같아. 다음에 총을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보다 진짜 머리가 엄청 빠르셔가지고 몇 번 머리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한 달 전에 2단을 승단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단의 그 실력보다는 수준이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머리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제가 순간 놀래가 하나를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책 사. 어 손이 너무 작으세요.